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굉장히 제가 반가운 래퍼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볼 거예요. 예, 인도네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리치 브라이언 이후로 오랜만이죠? 라멘걸, 제가 좋아하는 래퍼 라멘걸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I'm Ugly 라는 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 I Am Me라든가 캐시미어 같은 트랙들은 워낙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뮤직비디오 이제 트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이분의 바이브가 끝내줘요. 댓글 보니까 이 비디오가 약간 태국에서 나왔던 실비의 XL과 약간 바이브가 비슷한 연장선상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비가 댓글도 남긴 거를 봤어요. 이 곡은 여러분들도 뮤직비디오를 보면 유추를 하실 수 있다시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개성에 맞게 사는 거, 생김새에 맞게 사는 거, 멋있게 사는 거.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뭐 주눅들 필요 없고 내 자신의 내 멋에 맞게 내 자신의 개성에 맞게 사는 거, 나답게 사는 거, 당당하게 약간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비디오라서 되게 좀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살고 있는 한국도 굉장히 외모지상주의가 쩌는 나라예요. 개개인의 개성이 뭐 존중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해외에 비하면은 외모지상주의가 많이 좀 업이 돼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멘걸의 I'm Ugly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hat's all my ugly bitches out the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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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쵸? 한국은 또 성형 수술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죠. 너무 한국의 현실 실정과도 너무 이건 부합하는 비디오야. 아니 뭐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겠지만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형수술이 만약에 자신이 정말 필요하다, 삶에 의욕이 안 난다, 정말 간절히 필요한 수술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의 성형수술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단지 그냥 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 보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성형수술은 좀 별로라고 생각해. 약간 그런 의미에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실비가 나오네. 아까 로카비도 보였던 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 이게 다 TV 때문 아니야. 근데 한국이 솔직히 외모지상주의가 심해. TV 드라마를 봐도 뭐 잘생긴 남자 배우, 잘생긴 여자 배우가 어차피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뭔가 그런 걸로 포장을 하잖아. 그리고 뭐 한국은 여러분들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막 잘생긴 배우들이 나와서 막 연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국에 가면은 저런 남자들밖에 없겠다. 아니죠. 현실은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디어들이 사람들의 개성을 죽여놓는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죠. 야, 반가운 까메오들이 많이 나오네. 저는 라멘걸 가사가 되게 재치있게 꼬집고 약간은 빈정대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그 가사를 쓰는 게 대단 되게 재밌어. 근데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저 누구 생각났냐면 TLC 생각났어.
아 이거 되게 좋은데? 트랙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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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런 거 하지 한국 인스타그램도 다 저렇게 보정해서 올려요 저는 유튜브용 인스타그램을 하고 개인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 사진을 안 올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귀찮어 그러니까 막 저런 보정 같은 거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요 제 스타일도 아니고 아 진짜 재밌다 이거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찍으면은 자신이 나온 사진을 굉장히 슬림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죠 근데 막상 있잖아요 사진과 실물이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가령 남녀가 만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사진을 만나기 전에 보면은 다 잘생기고 다 멋있어 다 이뻐 근데 만나면은 서로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내가 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잘생겨 보이려고 하고 이뻐 보이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나는 자신의 어떤 개성 퍼스널리티를 죽여가면서까지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큰 비디오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라멘걸 스타일만의 그 약간 빈정대한 듯한 느낌의 그런 감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 난 좀 재치 있고 좀 시원한 느낌도 있어요 성형수술이 만연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감되는 바가 큰 비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